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어제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깜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과연 오늘도 올라갈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이런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두 분 모두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CJ제일제당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숙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CJ제일제당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CJ제일제당이 실적으로 일단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올라가 줬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김병수 PB님부터.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엊그제죠. 이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승절 행사에서 네. 조금 긍정적인 대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예상이 됐던 어제 악화였습니다. 근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대략 7.95% 고점에 한 8%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물류에서 한 40%, 그리고 식품에서 36%, 바이오에서 23% 정도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식품업체라기보다는 세 가지 모두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7조 원 가까이, 6조 9천억 넘은 7조 가까이 달성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사업에 조금 집중하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네. 1분기에서만 바이오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1조가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면 거의 한 128%가량 증가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사료값 상승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에그플레이션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사료 대체제인 이제 사료용 아미노산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되면서 CJ제일제당 이제 사료에 대해서도 그 대체제가 아닐까라고 이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식품 부분에서도 해외 수출에서만 45%가량 나오게 되면서 유럽에서 36%가 증가하고 일본도 31%가량 증가하면서 미주까지 다 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는 모습을 네.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 특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쪽 아마 올 하반기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고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될 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CJ제일제당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제일제당 이러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라이신 관련해서 이쪽으로 매출이나 이 마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제가 사실 작년에 CJ제일제당 관계자에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올해 터지네요. 주가가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저도 되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CJ제일제당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셨습니까? 아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런 좋은 정보를 듣고도. 예. 이제서야 되니까 확인이 네. 너무 늦었습니다. 뭐 또 껄무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살걸.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CJ제일제당은 딱 하나 비비고가 다 했죠. 특히 만두 해외 때 영상들 보게 되면 네. 만두를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비비고 브랜드부터 뭐 김치까지 쭉 나가는 식품 쪽이 수출이 잘 된다라는 쪽이고 두 번째는 식품첨 사료 첨가제 쪽의 라이신이죠. 네. 앞서 단백질 보충제 개념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특히 사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기 따라서 당연히 사료 첨가제들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변화가 그대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한때는 이게 중국 업체 경쟁과 여러 가지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안착을 못했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해내네요. 그래서 네.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쪽에서 아마 앞서 말씀하셨던 가장 적합한 실적 호전의 원인이 어느 정도 마진을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가가 올라오고 물류비도 늘어났겠지만은 그만큼 충분하게 마진을 받고 팔 수 있었던 근거는 가격은 올라간 상황 쪽에서 또 수출 중심으로 더 예전보다는 Q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이게 확인되다 보니까 우리 더 실적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2분기까지도 적어도 이런 라이신 가격의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출 동향까지 봤을 때는
보여주고 있는 영업이익률이나 네. 실적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도 그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네, 2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이다 네네. 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식품회사가 영업이익률이 8%대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죠. 네, 이런 쪽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나오면 앵커님도 사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에 대한 평가 두 분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실적도 이제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실적도 역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CJ제일제당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자체도 음식료 업종으로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과연 CJ제일제당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